내가 어제 스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스팸이 되게 이상한 고기도 아닌 고기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음식이다? 뭐가? 스팸이? 스팸이? 들어가는 게? 소금이랑 고기랑 뭐 그런 거 들어가나? 뭐가? 원료가 6개밖에 안 돼. 그래? 그리고 주 재료가 돼지 어깨고기래. 어깨고기 사람들이 안 먹잖아. 먹기 살안 힘들고. 먹어. 그래가지고 살리는 고기를. 그 공장에서 그걸 사람이 손으로 다 이제 어깨고기를 긁어낸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뭐 진짜 소금이랑 방부제? 무슨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후추 이런 거. 그거랑의 화학작용 때문에 그 분홍색 색깔이 나오는 거래. 따로 이렇게 뭐 색소를 넣은 첨가는 게안 하고. 아니고. 오, 그래? 그래서 진짜 그냥 고기랑 그거야. 근데 왜 저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왜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건강하지 않은 쓰레기 그치. 고기라고. 아니 뭐 사실 그리고 그게 없대. 유통기간이 잘 보관하면은 유통기간도 없대. 그리고 캔에 넣잖아? 캔에 넣은 채로 조리가 된대. 그래? 진짜? 그거를 캔에 넣은 더 다음에 데워서? 그걸 데워서 그렇게 해서 익힌대 고기를. 아, 공장에서 나올 때? 만들 때. 대박이다. 신기하지? 되게 희한하네. 내가 어제 스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스팸이 되게 이상한 고기도 아닌 고기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음식이다? 뭐가? 스팸이? 스팸이? 들어가는 게? 소금이랑 고기랑 뭐 그런 거 들어가나? 뭐가? 원료가 6개밖에 안 돼. 그래? 그리고 주 재료가 돼지 어깨고기래. 어깨고기 사람들이 안 먹잖아. 먹기 안 힘들고. 먹어. 살리는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 공장에서 그걸 사람이 손으로 다 이제 어깨고기를 긁어낸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뭐 진짜 소금이랑 방부제?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후추 이런 거. 그거랑의 화학작용 때문에 그 분홍색 색깔이 나오는 거래. 따로 이렇게 뭐 색소를 넣은 첨가는 게안 아니고. 하고. 오, 그래? 그래서 진짜 그냥 고기랑 그거야. 근데 왜 저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왜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건강하지 않은 쓰레기 고기라고. 그치. 아니 뭐 사실 그리고 그게 없대. 유통기간이 잘 보관하면은 유통기간도 없대. 그리고 캔에 넣잖아? 캔에 넣은 채로 조리가 된대. 그래? 진짜? 그거를 캔에 넣은 더 다음에 데워서? 그걸 데워서 그렇게 해서 익힌대 고기를. 아, 공장에서 나올 때? 만들 때. 대박이다. 신기하지? 되게 희한하네. 내가 어제 스팸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스팸이 되게 이상한 고기도 아닌 고기 같잖아. 근데 생각보다 되게 단순한 음식이다? 뭐가? 스팸이? 스팸이? 들어가는 게? 소금이랑 고기랑 뭐 그런 거 들어가나? 뭐가? 원료가 6개밖에 안 돼. 그래? 그리고 주 재료가 돼지 어깨고기래. 어깨고기 사람들이 안 먹잖아. 먹기 살안 힘들고. 먹어. 살리는 그래가지고 고기를. 그 공장에서 그걸 사람이 손으로 다 이제 어깨고기를 긁어낸 다음에 그걸 갈아가지고 그냥 뭐 진짜 소금이랑 무슨 뭐 무슨 뭐 방부제? 방부제 같은 거 그런 걸 넣어서 후추 이런 거. 그거랑의 화학작용 때문에 그 분홍색 색깔이 나오는 거래. 따로 이렇게 뭐 색소를 첨가는 넣은 게안 아니고. 하고. 오, 그래? 그래서 진짜 그냥 고기랑 그거야. 근데 왜 저기 외국 사람들은 그거를 진짜 왜 스팸이라고 생각하지? 건강하지 않은 쓰레기 그치. 고기라고. 아니 뭐 사실 그리고 그게 없대. 유통기간이 잘 보관하면은 유통기간도 없대. 그리고 캔에 넣잖아? 캔에 넣은 채로 조리가 된대. 그래? 진짜? 그거를 캔에 넣은 더 다음에 데워서? 그걸 데워서 그렇게 해서 익힌대 고기를. 아, 공장에서 나올 때? 만들 때. 대박이다. 신기하지? 되게 희한하네.